안녕하세요. 잘 먹친 우리 베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은 일제 강점기에 도입된 독립투자들이 당한 고문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생각을 했는데 유튜브에 그 내용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열사와 의사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이제까지 유관순 열사를 유관순 누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남순아 부르는 호칭인가요? 검색을 해보면 열사와 의사의 구분 방법에 대해 많이 나옵니다.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돈이 오지 않게. 일단 국가보훈처에서 밝힌 자료에서는 열사는 맨몸으로 저항하여 자신의 지지를 나타낸 사람이라고 하고, 의사, 아니, 닥터 아니고요. 의사는 무력으로서 항거하여 어렵게 죽은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해가지고,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은 의사이고, 일왕에게 폭탄을 던진 윤봉길도 의사이고, 그 외에도 이봉창 이분 역시나 의사입니다. 그리고 열사는 위에서 정의한 것처럼 맨몸으로서 저항하여 자신이 지지를 나타낸 사람이며, 3월 1일 날 만세를 불러서 옥에 갇혀 그 옥에서도 대한독립 만세를 외쳐서 한가신 유관순이 열사로 대표적입니다. 오늘은 3월 1일입니다. 그냥 휴무가 아닙니다. 이 유명한 말이 있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는 없다. 이 뜻만큼 열사와 의사의 차이를 알고 그들이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3.1절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간단하게 열사와 의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좋은 정보 개인 블로그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